그래서 무게 자꾸 사람들이 그랬구나. 이게 가벼우면 여기서 귀찮아지고. 벌써 무거워. 못 들어. 이게 두 손으로 해야 돼, 천상. 그래도 여기 바람이 덜 분다, 아까보다. 누가 이거 들고 웨딩 촬영을 했대. 5시간을. 그래갖고 그 다음날 몸살 났다는 거야. 들고 막 하거든 그거. 그렇지. 몸살 나갔다. 여기 들어가서 뭐 해야 되나 봐. 일로 들어가야 되네. 이거 꺼야 되겠네. 그래. 아이고 뭐 펴국 구워야지. 펴국 가 펴국. 아 그러니까 얼마예요? 두 분이세요? 네. 4,000원입니다. 지우는 것도 보이나? 응? 지우는 것도 보이나? 보이지. 내가 차다른 내가 보이네. 차도 올라가나 보지. 그렇지. 왜 돌아가? 안쪽으로. 오늘 먹는 거 있는데 지금 차도 올라가도 되겠다. 들어가는 채탄발 딱 들어가는 거 조그만 거 막 고기만 무슨 큰데 저 이런 식으로 비닐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투명 비닐 덮으면 보이잖아. 그 말에는 앞에만 렌즈 이쪽은 안 덮고 렌즈에만 안 들어가면 돼. 사람 많이 오네. 그런 말이야. 아이고 무거워.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네. 생각보다 엄청 무겁네. 뭐냐고. 이따가 뒤차고
보면 옛날에 그 결혼식 같은 데나 뭐 군인들의 뭐 기수단 있잖아. 기수단은 걔네들 뭐 해가지고 앞에다 꽂잖아.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어깨에다 해가지고. 가서 물어봐야지. 아. 요새는 유튜브가 하도 저기,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내 장비 이것도 그래. 그러니까. 보는 거야? 저기 이 정도니까 이쪽에 태평선 돌아야 될 건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평선 타고 이리로 가는 거고 이거는 그냥 여기는 여기인가? 아 이런 거 판매하는 데 전부 이수영 왔으면 또 하나 샀겠네. 엄마 좋아해? 이렇게 마을을 해놨구나, 마을. 그리고 간판마다 다 이름이 저기 줄거리를 써놨어. 매양간. 이거 봐, 보면 다 써놨어. 여기서 저거 찍었네. 드라마 찍었네. 토지. 토지? 풀이 찍었구나. 한번 볼까? 돈 내고 들어왔는데 많이 찍어야지. 아까보다 조금 기술이 낮았어. 조금 부족해. 그런 거 지나갈 때 스치듯이 싹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로 기술이 없다 내가. 돌아가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야. 왜 돌아가는 거지? 이유가 있는 건데. 그렇게 했어. 여기 갔다가 이럴 때는 약간 또 내려줘야 돼.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돌리면
이렇게 하고. 둘레방아, 구경하고 갈까? 응. 이 상태에서 쭉 올려주고, 둘레방아 구경하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 진짜 소야? 가짜 소인 줄 알았더니. 저쪽은 가짜 소인 줄 알았더니. 이 문화관이 여기는 여기가 그쪽에 기아집으로는 된다라고 안 돼. 이게 첫창밭대가 한번 밖으로 나가면 여기가 보고 저쪽 첫창밭대랑 가. 무거워. 박경리 문화관. 한번 볼까?
이거 아니야?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야? 들어갔다가 난 넣어줄게. 이리 가봐. 뒤에 가보면은 굉장히 멋있다. 나무하고 저기 해가지고 얼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따라서 저 왼쪽 저 구름마고 남아야도 보입니다.
약간 저기 저쪽이네. 저거구나, 저거. 어이씨, 여기지. 여기 한번 볼까? 어디야? 우리가 지금 여기는? 그리고 박경류가 어디야? 여기서 기다리고 저거 이게 추천 파트네. 드라마 촬영에서 많이 했고. 세트장 촬영도 여기서 촬영했다. 뭐가 이렇게 나와? 야, 이거. 옛날 사각지 한번 봐서는 가지고. 오, 곰이요. 비. 여기서 한번. 사람 타네.
우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일로 돌리려면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됐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돼. 힘을 걷고 올라가네. 올라가지 말고 땡기면 되죠, 힘으로. 여기 놓고 의외로 괜찮네. 더 밟고 여기로 들어가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지금. 풍성은 어떻겠어, 이상하게. 너무 풀어진 것 같은데, 다시 잡아봐. 이제 PF로 갈 때 일로 가 있어서 그래. 저 일로 갔어야 돼. 저로 내려가면. 아니면 일로 내려. 기다려가지고 기다려가서 이거 저 다 안 갔고? 아 이쪽 더 있나? 이쪽에 또 뒤에 또 있잖아.
어우, 이렇게 들어가서 무거워서 못 들어갔다. 깨끗하냐? 그렇습니다. 어, 이런 또 방향이 안 잡히니까. 너무 무거워. 어. 비 안 올 때는 모르겠는데, 비 올 때는 끝나기가 훨씬 더웠다. 자, 또 한번 가볼까? 그때는 수고했던 것 같아. 사탕. 이런 옛날식 해놓고 2,000원씩 받고. 무거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부엌도 한번 찍어줘야지. 우쭈쭈쭈. 어두워서? 갑시다. 어. 갑시다. 다 맞고. 옛날에 목화도 많이 심었는데 진짜가. 요즘 안 심어봐. 뭔가 안 먹는 이리로 들어왔어 우리? 아니 들어왔어. 옆으로 나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 화장실. 이거 네 말대로 그거 해야 되겠다. 이게 일단 장기적으로 하려면 이거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니 여기 뭐 하는데? 갈 가볼까? 응, 가봐야지. 이거는 내 맘대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힘이 딸리니까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뭐 이거 보다 더 무거운 것도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어깨에다 메고 뭐래가지고 보조가 돼야 힘이.
하우스, 저기요, 카페가 해고. 올모스트 홈스테이. 이게 모르긴 몰라도 이제 오늘날 확인해 보면 알지만 너 이렇게 숨 쉬잖아. 여기 이제 들어가라. 신음 소리처럼 들린다. 이게 소리가 그렇게 잡아내거든. 내가 앞전에 어디서 찍었더라? 공원에서 찍을 때 찍었거든. 이제 뭐 숨도 안정돼 있었어. 근데 그냥 코도 훌쩍이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들으니까 막 이러더라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그러면 조절하는 법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장 소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걸 배워야 돼. 왜냐하면 현장 소리를 녹음을 해야 그게 실감이 나거든. 그렇지. 근데 이거 우리 소리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여기 갔다 왔나? 갔다 온 거고, 안 맞네. 저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올라온 거야. 야, 옛날에 제천판이 두 자루 살았네. 봐도 되겠다. 올릴까? 좀 되는 것 같아. 오, 여기 멋있어. 줌은 어디까지 안 하면 볼까? 이게 줌이 굉장히 잘 되는 점이거든. 안 보이네. 이거 어디 있는 건데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냐? 여기 적을 수가. 정이 적을 수가 있는 거야.
그거죠? 얼마 왔었지? 이게 씨가 씻고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 무거워서 힘들어서 그러지만.